자, 윤종태님. 기업들에게 상권 정보 데이터 분석 자료를 API 형태로 지원도 하나요? 그리고 식품 리테일 관점에서 유통 과정에 대한 정보도 분석하여 제공 가능한지요? 네,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뭐 그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API뿐만이 아니고 뭐 ETL이라든지 뭐 Excel이라든지 네? 당연히 API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제공 그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김효수님, 월별 청구 내역을 열람 후에 마우스로 일별로 원클릭 포인트에서 상황 및 예측한 데이터를 보고형 엑셀 및 그래프로 출력하는 기능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별해서 뭐 일별 드릴다운 계속 이렇게 내려가실 수 있고요. 그거에 네. 따라서 월별 예측이라든지 일별 예측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게 그래프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걸 이제 보고 자료로 바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거를 그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나 리포트들을 자동으로 뭐 오피스나 아니면은 그런 문서로다가 자동 제너레이션 해서 보고 자료로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성수님, 포캐스팅도 기능도 제공해 주는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포캐스팅 결과를 제공하고 자동으로 백 테스팅 기반 오차도 계산해 주는지요? 이 그냥 사실은 그 원클릭 포캐스트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저렇게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머신러닝 잠깐 데모 보여드렸던 그렇게 이제 OAC에 있는 그걸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는 ADW에서 제가 이제 그 노트북 형태로다가 SQL 형태로다가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포캐스팅하고 오차 범위 줄여가면서 정확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윤태호님, 고급 분석에서 상세 분석 자동화 내에 핵심 동인 분석과 이상치 분석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동인 분석은 아까 이제 그 설명 고객에서 설명했던 거기서 보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랑 관련된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큼 많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건 이제 B2B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고객 수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객별로다가 프로젝트랑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 프로젝트 스테이터스랑은 이 고객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딜레이된 게 많다라든지 아니면 뭐 잘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데이터들과의 상관관계를 자동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그 뭐 경비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뭐 일정하게 또는 뭐 시즌널리티를 보이면서 보이고 있는데 뭐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튀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그 찾아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잉글싱은 이제 오라클 하면 이제 딱 광경 DB가 떠오르는 건데 네. 오늘도 자율운영 DB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고 예. 그럼 오라클의 비전은 뭐냐? 비전은 뭐냐고 지금 이제 요즘 시대에 오라클의 비전은 제가 문장이 네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네네. 어쨌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시성을 높여주고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한다라는 게 이제 오라클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조금 큰 얘기고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현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SQL 문으로다가 하나의 매니지먼트 툴로다가 관리를 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 머신러닝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섭님, 오늘 얘기하신 식품, 리테일, 병원 분야 말고 제조 분야에도 이런 ADW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네, 제조 분야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제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설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설비에서 나오는 IoT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뭐 고장을 예측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조 품질 뭐 그 쭉 그 MES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다가 품질에 대한 예측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서희님, 빌딩되어 있는 알고리즘 외에 서드파티 알고리즘을 넣어서 사용도 가능한지요? 예, 서드파티 알고리즘 뭐 직접 개발하셔가지고 그거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우일님, 국내는 아직 데이터 공유에 좀 배타적인데요. 해외 사례는 업종별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부분을 위해 문의하신 분들의 질문처럼 활용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역 데이터가 아닌 성향, 연령별, 성별 기후에 따른 변화 등은 국적이 다르다고 해도 비슷한 내용도 있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공유 데이터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나온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사이트는 사실은 이제 미묘하지만 정확도나 이런 게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공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샘플 ML이라든지 아니면 샘플 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한 거를 바로 적용해서 어떤 아웃풋으로다가 어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거를 저희가 딱 제공해드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치규님은 이제 현업 DBA, 현재 현업 DBA에게 자율 데이터베이스 설계 관리 및 새로운 앱 개발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오라클에서 이게 방향성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자율 운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또는 오라클 솔루션을 통해서 해줄 것이니 사람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거를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BA 하셨던 분들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는, 데이터를 조금 더 보고 그게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특성이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향후 비즈니스를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조금 찾는 데더 많이 포커스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현업한테 인풋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발 부분도 이제 에이펙스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빠르게 민첩하게 개발해서 그거를 빨리 적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다 방향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동구님, 머신러닝 기반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과 공수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환경 세팅만으로도 손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아, 저 환경 세팅하는 거는 그냥 버튼 한번 아까 제가 이제 이름, 패스워드 뭐 용량 요거 넣으면은 바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머신러닝 그쪽 그 서비스 그 포털에 들어가셔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QL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SQL에서 알고리즘 어떻게 호출하는지 요런 부분 펑션들만 조금 더 익히시면 금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원님, 분산된 DB 정보를 한 DB로 모으려고 할 때, 같은 항목에 대한 정보값이 다를 때, 데이터 정제 작업이 굉장히 큰데요. 통합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에 대한 사전 중요 작업과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이제 여러 군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정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표준화랑 정제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엑셀에다가 뭐 날짜 폼에 서로 다르게 넣어도 딱 날짜로 인식을 하듯이 이제 ADW라 데이터를 가지고 올때 그렇게 자동으로다가 어느 정도 표준화 해주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정제 같은 부분도 뭐 이름을 쓰는데 거기다가 뭐 스페이스를 넣는다라든지 뭐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 성, 뭐 아니면은 뭐몇 자리 뭐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줘가지고 이렇게 정제를 시켜주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섭님, 기존엔 DW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ETL 같은 것을 사용했었는데, ADW의 경우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일단은 실제로 프로젝트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뭐 엑셀 끌어다 놓고 뭐 아니면 어댑터 제공하고 뭐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쓸수 있는데요. 실제로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그거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도 이제 ETL을 담당하는 그런 그 무료 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툴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클라우드, 오라클 인테그레이션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엔 ETL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ELT, 그러니까 중간에 데이터를 적재해서 변형해서 넣는 게 아니고 바로 끌어올려서 여기에서 변형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엽님, 아까 자동 튜닝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튜닝을 위해 어떠한 인덱스가 필요한지 자동으로 판단해서 테이블에 자동 추가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저희가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오토노머스 트랜잭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인덱스를 추가하지는 않고 ATP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자동으로다가 어떤 인덱스들이 필요한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만들어준다라든지 이런 형태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님, 자사 제품에 대한 리뷰 정보가 매출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리뷰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오라클이 제공할 수 있는 모델에 있나요? 리뷰 정보, 제품에 대한 리뷰 정보를
그러니까 뭐 소셜이라든지 뭐 온라인상에 리뷰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경쟁사 리뷰건 뭐 아, 제, 네네네.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클라우드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리뷰나 뭐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지 네. 어떤 단어들이 올라오는지 이런 형태로다가 예, 분석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실시간 검색어나 뭐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민님, 분석할 데이터의 선정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의 선택에 대한 가이드가 혹시 있을까요? 선택에 대한 가이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뭘 보고 싶은지, 그게 이제 회사마다,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를 한다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그 현업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거, 그걸 기준으로, 아, 그럼 요거를 하려면 이걸 보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써야 될것 같거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지정호님, 제일 이런 걸할 때, 까다로웠던 산업 분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사례 분석 후에 제일 TCO가 높았던 산업 분야는 어딘지, 뭐. 되게 산업을 딱 구분할 필요가 산업,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능이나 뭐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적용하기가 조금 더 검증을 해야지 되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금융이나 아까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도적이나 규제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요. 성과는 글쎄 딱히 산업 이라기보다는 얼만큼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과가 더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C레벨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거를 이제 드라이브를 해서 이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남진님, 조직 내 분석 전문가가 없는데 AI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일반 IT 개발 인원이 사용 가능할까요? 네, 사용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는 게 크게 UI가 두 개로다가 구분이 돼요. 현업 사용자, 아까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현업 사용자가 쓰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할리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나절 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그러고 마케터분이 직접 가셔서 계속 그런 거 하셨었거든요. IT랑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쓰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IT에 계셨던 분들도 저희가 SQL로다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바로 호출해서 쓸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익히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리데이비슨을 놓고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네. 그 목적이 뚜렷할 때, 그죠? 이런 맞습니다. 것이 더 집중도 있게 예. 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